에 5번은 이건 뭐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정전 용량 몇 가지? 자, 정전 용량 몇 가지? 6가지 있죠? 에 평행판 도체의 정전 용량, 구도체의 정전 용량, 통심 구도체의 정전 용량, 동축 원통도체의 정전 용량, 두 평행 도선 사이의 정전 용량, 그리고 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6가지인데 그중에 두 평행 도선. 그래서 이 플러스 로얄과 마이너스 로얄이 있을 때 이때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인 중심 간격 D인 평행 원통 도체, 이걸 원주 도체라고도 하죠. 원통 또는 원주 도체, 원기둥 모양. 공기 중에 있습니다. 자, 공기 중이니까 엡시론 제로만 취하면 되죠. 왜? 비유전율. 비유전율 엡시론 R 또는 S가 약 1이니까. 선전압 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로엘 쿨롱 퍼 미터일 때두 원통 도체 사이 단위 규당 정전 용량은 몇 페럿 퍼 미터가 됩니까? 그랬어요. D가 A보다 대단히 크다.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가죠? 우리가 C는 파이로 나가죠. 자, 단위 길이니까 L호가 1m고 여기는 LN. A분의 얼마? D죠. 원래 D-A인데 D가 A보다 대단히 크다 했으므로 이렇게 해서 페럿 퍼 미터가 되죠. 자, 보기를 볼까요? 일단 파이 엡시로 나가니까 1번과 2번 중에만 있네요. 그죠? 그래서 A분의 D입니다. A분의 D. 그래서 A분의 D니까 이게 큰 값이죠. 따라서 1번이 되겠어요. 자, 6번. 흥 전자파의 특성이었는데, 자, 이 전자기파는, 자, 그림을 그린다면, 자, 요걸 X와 Y와 G라 합시다. 지금 요 전자기파가 지축으로 진행한다면, 요걸 진행방향으로 한다면, 자, X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한다. 이게 전파예요. 응? 전파. 그다음에 좌파는 Y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좌파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포인팅 메타죠. 포인팅 메타. 따라서 요 진행 방향 성분이 없고 진행 방향과 수직 성분이 있어요.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1번 진행 방향의 전개 자개 성분이 모두 존재한다. 진행 방향 성분은 존재하지 않고 진행 방향과 수직 성분만 있습니다. 2번 진행 방향의 전개 자개 성분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2번은 맞죠. 자, 3번 진행 방향 이성분, 전개 성분만 모두 존재하고 자기 성분은 존재한다. 이것도 틀렸고. 4번 진행 방향 이 성분만 존재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여기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 방향 성분이 없고 진행 방향과 수직 성분이 뭐 최대값이랄지 실효값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6번에 2번이다 그랬듯이. 자, 아직까지는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아까 벡터 문제 그 각도구하는 45도 이것이 좀 난이도가 있다면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주 기본적인 이렇게 평이한 문제가 됩니다. 자, 7번. 반자성체가 아닌 거였는데, 은, 구리, 니켈, 비스무스. 자, 우리가 이 강자성체가 뭐가 있었죠? 강자성체는 철, 또 니켈, 또 뭐가 있었죠? 코발트. 그다음에 이들의 합금이 있었죠? 그래서 니켈이 되겠습니다. 이건 강자성체입니다. 3번. 자, 8번.
맥스웰 전자계의 기초 방식으로 틀린 거였는데, 1번은 로테이션 H는 IC 플러스 라운드 때문에 라운드 D다. 요건 전도전류 밀도와 변의전류는 휘전자계를 만든다 그런 뜻이고, 요건 암페어의 주적분 법칙의 미분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요건 패러데이 전자의 법칙의 미분형으로서 자속 밀도가 시간적으로 변할 때 주위에 전계 휘전자가 생긴다.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은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으로서 전속 밀도의 발사는 로 최적 전하 밀도에서 나오는 전속수와 같다. 자, 이것이 틀렸군요. 4번. 요건 다이버전스 B가 얼마야? 0이죠? 왜? 어떠한 폐곡면이 있을 때 이러한 하나의 폐곡면 여기에 자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자석은 N극과 S극이 공존하죠? 따라서 플러스 자극과 마이너스 자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부로 발산되는 전체 자속은 없다 그런 얘기야. 자, 자속 밀도 S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이것이 내부에 있는 전체 자하의 합이니까 이것이 제로가 된다. 따라서 이 식을 뭘로 바꿉니까? 이 식을 우리가 미소 최적에서 발산 자속수를 다 적분한 거. 그래서 이게 제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다이버전스 B는 제로가 된다 그런 뜻이죠. N극과 S극이 함께이기 때문에 이 자속이 N에서 나와서 S로 폐로가 되니까 이렇게 나와서 다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표면에서 위부로 발산하는 자속이 없다 그런 뜻이야. 뭐 이런 것도 아주 기본 문제죠.